주자 강현민 정말 꿈에 들거리던 스타리고 첫 번째 출전 무대요. 네, 첫 경기에서 승리를 얻으면 아주 그냥 좋죠. 예? 그럼요. 하지만 상대 지금 기세가 뭐 팀의 기세로 개인의 기세가 워낙 좀 그 팽팽한 상태인데 네. 지금 작년 2005년 프로리그에서 강현민 선수와 이학수 선수가 알폴드에서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루카프님이 내일 경기에서 승리해서 결승 가면은 진짜 시즌에 박현민과 이학수 또 한 번 더 붙을 수 있어요. 자, 박현민과 이학수 스타리그 자신의 생애 첫 경기 첫 페이지 기록이 승리로 쓰여질지 아니면 패전의 역사로 시작될 것인지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영민 선수의 진영이에요. 파란색 프로토스입니다. 네, 이에마사는 네, 이학수 선수 진영이에요. 붉은색 테란. 뭐 롱기누스에서는 테란들이 입구 쪽에 벙커 짓고 바로 이제 더블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원팩 더블을 선택하는데 거기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개방 형태의 맵이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투게이트 사업 드래곤의 압박과 동시에 전진 로보티스 플레이라든가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원팩토리로 막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가 그걸 좀 선회를 해서 투팩토리 선택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테란 대 프로토스라고 했을 때 어떤 종족이 보다 게스에 민감한가 이러면 테란 대 토스전에 있어서는 분명히 테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초중반까지는 미네랄 자원 위주로 경기를 펼쳐도 예, 아주 훌륭한 경기를 할 수 있는 프로토스가 미네랄이 열덩이라는 면 때문에 힘을 좀 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럼 박영민의 어떤 돌파라든가 흔들기를 충분히 대비해왔을 때 무엇으로 받아칠 것이죠? 특히나 그런 플레이에 박영민 선수가 뛰어나거든요. 몇 번 이 롱기누스에서 보여준 적도 있고 워낙 투게이트 사업 드래곤의 어떤 컨트롤과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터프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에게는 어쨌든 초반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박영민 선수 경기를 시원시원하게 하는 선수예요. 정찰병 정확하게 박영민 선수 진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입구 쪽에 건물을 짓고 있는 이학주 선수의 모습 보였고요. 자, 서로 양 선수들 이제 상대편을 본지는 곳 볼 텐데 본인이 준비해왔던 것, 예상했던 것, 이런 것이 다 맞아 떨어질지. 예, 이학주 선수가 이제 뭐, KTN을 이제 살짝 보고 빠진 예, 모습인데, 예, SCB 시야로는 KTN을 보고 빠지더라도, 만약에 예, 박영민 선수가 계속해서 그, 미니맵을 보고 있었다면은, 예, SCB를 봤을 가능성이 높죠. 예, 이거는 그냥, 웨이포트를 찍어놓고,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죠. 네. 예, 그런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게이트 예. 두 개째 늘리고 있습니다. 네. 박영민 선수. 일단 빠른 정찰을 통해서 상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죠, 충분히. 아, 압박하겠구나. 근데 지금 그 이학주 선수의 움직임은 조금 휘둘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박영민 선수의 프로브는. 네, 이학주 선수가 뭐 입구도 그냥 안 맞고. 네. 네 베럭스도 멀리 지어놓고 그냥. 네, 뭐 질러시고 드래곤이고 올테면 와봐라 이러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그 경기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극도로 가까운 맵인 개척시대에서 센터 게이트를 한 다음에 질러러시를 하더라도 다 막아냈던 이학수거든요. 그렇죠. 수비 초반 수비에는 정말 자신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 수비력이 오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보통 휘둘리는 것 때문에 아예 큰 입구를 막으면서 플레이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학수 선수가 어쨌든 입구를 막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뭐 마린다수 생산을 통해서 막을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11시로 갔다가 허탕치고 7시로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선수의 정찰병. 일단 박영민 선수는 평소와 같이 투게이트 사업 드래곤의 압박을 통해서 흔들어주겠다는 의지가 보이고요. 그렇죠. 예, 뭐 맵이 어떤 형태의 맵이든지 간에 사실 예, 그 옛날에 그 FD 테란 같은 게 기승을 부리고 이러던 시절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여튼 그 프로토스는 초반 병력 질러시면 1질러서 뽑으면 뽑고 아니면은 빠른 패스 드래곤을 하더라도 압박을 해주는 게 일단 제일 좋아요. 네. 예. 자, 이학수 선수는 펑커까지 하나 지어놨습니다. 상대편에 들어가는 곳 입구 쪽에 와요. 펑커를 지어놓은 플레이는 상당히 일단 뭐 좋고요. 어쨌든 이렇게 펑커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원팩 더블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박영민 선수는 중앙 쪽에 지금
파일런 건설. 예, 벙커를 지어놨다 하더라도 드래곤들이 그냥 무시하고 쑥 지나가는 수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딱 그 적당한 아주 그 완벽한 타이밍에 예. 딱 예. 그 베럭스로 틀어 막았죠. 일단 지금 개수 채취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중단했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패턴으로 가면서 셔틀에 태워서 원팩의 약점을 본진 쪽에 드랍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테란이 많이 휘둘렸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예, 사정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은 지금 탱크로 수비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입구 쪽. 베테랑 두 기가 던진 배치대가 한 기가 더 늘어요. 예, 지금은 드래곤이 두 기니까 그렇지. 드래곤 세 기일 때는 사업 드래곤에게 시즌 모드 안 되어 있는 탱크로 예, 지금처럼 이렇게 살살 예, 좋은 네. 위치에 자리 잡았네요. 자, 스윈즈자마자 병력을 약간 뒤로 빼고 있죠, 박영민. 그래도 박영민 선수가 평소의 어떤 스타일과는 다르게 압박은 해주면서 동시에 어떤 후반을 노리는 예, 게스트를 채취하지 않았던 것은 어쨌든 그렇죠. 그 미네랄 예. 축적을 통해서 빠른 앞마당에 의지가 있었던 거죠. 네. 자, 어느 정도 견제 정도만 하고 막 뚫겠다 그 정도까지 아니었습니다. 확장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박영민.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영민 선수 같은 게 이제 트리플렉 또 하나의 추락장 기지를 더 가져간다든가 아니면은 앞마당 확장 이외에 뒤늦은 뭐 엇박자 리버를 통해서 흔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리버를 통해서 흔들어 주느냐 지금 타이밍에 하나의 확장 기지를 더 가져가느냐 이 정도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래곤을 그 이학주 선수가 더블 커맨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박영민 선수가 이제 드래곤을 그 본진에 배치를 한 것은 박영민 선수 투 게이트웨이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옵저버가 지금 상당히 늦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옵저버뿐만이 아니라 뭐 일꾼이 뭐 상대방 기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렇게 틀어 막고 테란이 플레이를 하면서 사실 투 탱크 드랍 이런 것을 하는 수도 사실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테란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지 못한 박영민 선수로서는 예, 데뷔도 해놔야 합니다. 그럼요. 공격과 수비 다 신경 안 쓸 수 없습니다. 박영민. 저 로버텍스는 3분의 2 정도 지어졌어요. 네. 어쨌든 박영민 선수는 뭐 옵적으로 굳이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은 짐작컨대 원팩 더블임을 알았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출발 자체가 프로토스도 나쁘지 않고 테란 역시 나쁘진 않거든요. 네. 이 이후에 박영민 선수의 흔들기의 선택이 뭐 뒤늦은 어떤 리버가 될지 또 한 번 이학주 선수가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이학주 선수는 본진자의 꼼꼼히 터레까지 일찌감치 지어놓는 모습이었고요. 베럭스 하나 늘립니다. 예,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박한익인가요? 혹시? 뒤쪽에는 예, 예. 베럭스를 급격히 늘리고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이학주 선수가 박연민 선수와의 경기에서 예, 박한이가 그야말로 타이밍 러시거든요. 네, 그렇죠. 전격적으로 그렇죠. 그냥 뭔가 하려고 할 때 바로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한이라는 거는 그 이 지금 김태형 해설위원 말씀대로 완전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마당을 먹으면서 박한이 이런 거는 사실 그 프로토스가 약한 바로 그 타이밍에 팍 그 머림과 더불어서 치고 나가는 이런 건데. 네. 근데 지금 이학주 선수가 선택한 박한이는 상대 박영민 선수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최적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한익이 좀 더 힘을 발휘하려면 오히려 박영민 선수가 트리플렉서스를 그렇죠.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러질 않고 일단은 리버 생산이 들어갔거든요. 자, 그리고 네. 12층에도 뭔가 좀 하려고 기본적으로 지금 파일러를 지어놓고 있거든요. 12층. 네. 그 이 머린들을 중심으로 한 다이어닝 유닛이 그 프로토스에게는 일정 타이밍 이후에 뭐 템플러나 리버 같은 게 나오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사실 박한익이라는 거는 타이밍 승부란 말이죠. 네. 따라서 박한익을 하는 경우에는 더블 없이 예, 바로 틀어 막고 더블하는 것처럼 프로토스가 생각하고 있는 이 허를 찔러가지고 본진 플레이를 원래는 그렇게 하는 플레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예, 이학수 선수가 어떤 타이밍을 재가지고 나왔는지. 네, 일단 한 타이밍 좀 지연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의도된 거예요.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거든요, 이학주는. 어쨌든 근데 지금은 속업 셔틀이 아니라면 무심코 들어갔다가는 그 셔틀 금방 잃거든요. 만약에 저 첫 셔틀을 별다른 피해를 못 주고 그냥 잃게 되면 이거 이학주 선수가 타이밍 잡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베럭스 4개, 5개 다 불들어와요. 본격적으로 바이온 상태로 네. 들어가거든요. 일단 박한익을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지금 이 타이밍이 박한익이 설마 하겠습니다만 네. 이학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 셔틀을 허무하게 잃으면 안 됩니다. 박영민 네. 선수 상대편의 의도를 자 털의 공사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쉽게 못 들어갑니다. 자 셔틀의 위치 잘 잡아야 돼요. 진입할 때 그 베럭스 위치들도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한 타이밍이 어쨌든 있어요. 예예. 예. 탱크가 또 숫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잡아서 확 치고 나갔는데 근데 이거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그 탱크 숫자도 제법 된다고 할지라도
예, 머리 메딕은 글쎄요. 네, 아무튼 예, 그 무슨 이학주가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거의 강점을 그렇죠. 알긴 알겠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아, 프로토스가 조금 그 좋은 점이 있지만 이학주 선수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해법이 있다. 네. 바로 이게 준비한 아카닉인 거죠. 자, 출전을 했죠. 방금 네, 방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간 끌어주고 리버 추가적으로 나오면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자 네. 위쪽에 부정을 쓰다면 태크가 충분히 업무 상황에 줄 수 있고요. 네, 이 셔틀을 효율적으로 잡아주게 된다면 확실히 승기 잡는 거고. 네, 리버를 쉽게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어디 리버가 죽었죠? 네. 그러면서 자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면 곤란합니다. 네. 아래쪽에 태크 업무 상황에 있어요. 이학주 선수가 생각했던 건 사실상 그 자원의 효율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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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벌처에는 미네랄만 들어가고 남는 게스를 전부 탱크로 돌려서 다수의 탱크를 만드는 게 이제 메카닉 아니겠습니까? 근데 팩토리 자체도 많이 안 늘려도 된단 말이죠. 팩토리에 들어가는 게스까지도 전부 탱크에 투자한다 이런 네. 그림이었던 건데 거기에다가 지금 언덕의 이점을 굉장히 잘 받고 그렇죠. 근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이 전진이 더뎌지게 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네. 바카닉이라는 것은 한 번의 진출로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 네.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계속 시간이 몇 초간 늦어지면은 대처가 됩니다, 박영민. 네, 원래 벌초 탱크 조합이라고 했을 때 탱크만 제압하면 돼 이러다가 벌초한테 보는 피해는 굉장히 큰 건데 머린 탱크 조합일 경우에는 진짜 프로토스 입장에선 탱크만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네. 그래도 추가적으로 리버를 더 생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박영민 선수. 자, 아직까지 화면에 추가적인 리버 모습 보이지 않고 네. 탱크가 좋은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아, 자, 질러스 나오고 있죠. 네, 발업 질러까지 추가가 됐고요. 아, 네. 그냥 물량으로 제압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잡아주면서 바로 상대편에 안 받아가 쳐야 돼요, 박영민. 조금만 더 버텨. 진짜 병력이 안 싸우는 거야. 박영민 선수. 병력이. 아, 네, 이거는 예, 박영민 선수 실수가 좀 있었죠. 드래곤들이 네. 먼저 가서 달라붙은 다음에 예, 드래곤들이 백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자, 그래도 지금 숫자가 많기는 많습니다만 자, 바이오닉의 힘이 얼만큼 네. 아무래도 또 박영민 선수가 먹는 자원이 많다 보니까 구석상어 예, 있어요. 자원 예, 자신이 있어가지고 지금 확 달려든 것 예, 이런 값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소부전을 펼쳐주면서 리버가 됐든 네, 템플러가 됐든 좀 나와주면은 박영민 선수 이 위기를 좀 쉽게 넘길 네. 수 있고요. 근데 이학준은 여기서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저거 여기서 고착상태 빠지면 네. 안 됩니다. 박한이기에서의 무서운 점, 더 조이기를 단단하게 하려면 저렇게 벙커를 지으면서 건물러시 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네. 계속 병력을 던지면서 주각지가 맥쳐야 됩니다. 더 밀리면 안 돼요. 더 뚫을지 모를지언정 뚫지는 못할지언정 더 밀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이병민 선수가 또 12시 지역이 박영민 선수가 12시 지역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관계로 아직 이 템플러만 추가되면 머린들인지 아니거든. 벙커를 좀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예. 서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 조이기를 밀어내지 못한다면 어쨌든 조이기가 성공하게 되면 상대 박영민 선수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질러트 비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박영민. 자, 병력 흘리면 안 돼요. 네. 예, 아무래도 예, 또 질럿들이 머린에 달라붙었는데 탱크들이 질럿서 쏘게 되면 스플래시 데미지만으로도 머린들은 녹아나거든요. 근데 예. 위쪽에 생겼던 생명체 돌고 있어요. 이런 병력이 지금 리버를 하이템플러 보유 때까지 시간을 볼 수 있거든요. 무섭게 골이 끊어지면 빈집을 하는 거죠 질럿들이. 네. 야, 이건 좋은데요, 박영민 선수. 아니요, 바로 그냥 앞바닥이나 본진으로 치고 들어갑니까? 아, 예. 배럭스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도 이렇게 질럿 쪽으로 뽑는다고 생각하면 병력이 없어요. 파이어뱃을 왕창 뽑아주면 되거든요. 하이템플러 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박영민 선수가 위기라기보다는 이거 충분히 막아낼 수 있거든요. 지금 진짜 엄청나게 막혀있다. 점수를 잡아줘야죠. 리버. 자, 리버 1타. 예, 리버 잡혔죠. 리버는 네. 지금 본지가 또 질러 공격 가야 되는데 자, 박영민 선수 병력들 질러 뒤돌아가면서 살아가서 백트래북으로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오지 못해요. 이러면서 하이템플러가 나와준다면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사실상 몇 방이면 끝납니다. 아하, 이 앞쪽에 박찬이 힘이 빠지나요? 박영민 선수가 좋아요. 네, 백토리 장악당에서 테크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이템플러 나왔어요. 사이비스톤 사실상 경기 힘들다 하는 사인이에요. 네. 이것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앞쪽 선수 사이비스톤 7점 나오기 전에 끝났어야죠. 끝냈어야죠. 예, 원래 박하닉이라는 거는 한 타이밍이거든요. 예, 이학주 선수가 그나마 또 더블 커맨드 이후에 박하닉이 없기 때문에 어떤 파워 자체는 조금 더 기본 박하닉보다 강력할지언정 타이밍은 반 타이밍 더 늦춰진 박하닉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한방 러쉬를 끝내지 못하면